치안을 물어보시는데 뭐 할렘가라고 해가지고 뉴욕에도 이렇게 약간 위쪽에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할렘이에요. 할렘은 이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흑인들이 많고 착하고 못된 사람은 흑인, 백인 이거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콜롬비아 대학교를 어떻게 가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 그 유명한 대학이 할렘가에 있으니까 여성분이라면 특히 혼자 간다면 아침에 가시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이 지하철 나오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대로변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뭐 돈도 뺏기고 캐리어도 뺏긴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 같은 데로 혼자 안 다니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리고 밤늦게 안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뉴욕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20몇 개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4시간 운행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어머 나 그럼 밤새 클럽에서 놀아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새벽에 그렇게 다니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하철이 24시간 다니긴 하지만 그 시간에는 아무래도 취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서 친구분들하고 여럿이 다니면 조금 더 마음 편히 뉴욕의 24시간을 즐길 수 있겠죠. 어느 나라나 위험한 건 똑같아요. 다만 맞아요. 내가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예. 뉴욕 지하철 깨끗한가? 지하철은 아시아가 제일 깨끗해요. 맞아. 왜냐? 제일...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뉴욕 갔다 와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한 뉴욕 갔더니 지하철 더럽고 냄새나고 심지어 쥐도 다니고 쓰레기 천지고 그 이상한 냄새 뭐냐 막 화를 내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갓을 쓰고 다니던 100년 훨씬 이전에 뉴욕은 지하철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맨하탄을 전체 지하철이 다 커버를 해요. 그래서 뉴욕의 지하철의 매력적인 게 뭐냐면 지하철 타고 내리면 비치를 갈 수도 있고요.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전혀 다른 동네를 갈 수가 있어요. 진짜 구석구석까지 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0년 이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많은 맨하탄 인구를 이렇게 수송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중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 타러 가면 뉴욕은 항상 노티스가 붙어 있어요.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 제일 없는 새벽 시간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지하철 공사합니다. 이 시간 막아놓으니까 셔틀 버스를 우리가 운행합니다. 뭐 이런 식의 공지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뉴욕 가서 지하철 보실 때는 노티스를 항상 보시고 내가 다니는 여행자 입장이지만 그 시기에 제가 지하철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더럽긴 하지만 100년 이전부터 된 거기 때문에 부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지하철은 아니지만 아 얘네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엄청 그 막 낙서도 많이 되고 맞아요. 네. 방향을 먼저 타고 입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왜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뉴욕은 입구 바깥에서부터 업타운이냐 다운타운이냐 방향을 먼저 보고 내가 탈 방향을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지하철 안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나와서 맞아, 사람들이 맞아. 처음 뉴욕 갔을 때 지하철 때문에 많이 헤매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 갔는데 근데 진짜 여행객들이 그런 교통수단 이용하기 되게 어려운 도시라고 그쵸? 들었거든요. 아, 근데 좀 어떤 그런 팁 같은 게 있나요? 메트로카드를 들고 왔는데 혹시나 그 노란색 MTA라고 써있는데 뉴욕을 가신 분들 혹은 앞으로 가셔야 해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트로카드라고 해서 뉴욕에서는 이게 매일 발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카드예요. 그래서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티켓 있으면 한 번만 넣고 하면 그 무제한 되는 티켓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충전해놓고 그 금액이 살당돼서 빠져나오는 금액도 있고요. 그 티켓도 있고요. 그래서 티켓 종류가 되게 많은데 사실 여행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일주일짜리예요. 그래서 절대 중요한 건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전 예전에 뉴욕에서 한 달치 십몇만 원 하거든요. 그거를 샀다가 한 5일 쓰고 이게 빠져가지고 주머니에서 잃어버려서 저 정말 눈물을 냈던 정말 뉴욕에서 돈 없던 시절에 아주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주 얇아요. 이카드라고 합니다. 네. 버스도 탈 수 있어요? 네, 버스도 탈 수 있어요. 맨하탄이 이렇게 좀 길쭉한 세로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스는 세로 길 다니실 때 타면 좋고 지하철은 가로로 다닐 때 주로 타면 좋습니다. 이거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구입은 각 지하철역에서 하시면 돼요. 충전도 거기서 가능하고 현금, 카드 다 돼요.